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손상 및 관절염을 치료하는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발목 통증인데요. 발목 통증 중에서도 바깥쪽에 생기는 발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발목 힘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비골관에 생기는 건조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골근은요,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장비골근이에요. 이걸 뭐 프로네어스, 롱구스라고 하는데요. 뭐 시작은요, 뭐 위쪽에서 시작해요. 견골의 외과, 그리고 비골의 머리, 그러니까 무릎 쪽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무릎 정강이 쪽에서 시작해서요. 중간에는 상비골지대, 종비인대 위쪽에 하비골지대까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중간을 지나가서 그 밑으로는 설상골 하부와 제일 중족골의 외측까지 그리고 밑에까지 쭉 발바닥까지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꽤 길죠? 그래서 롱구스에요. 기니까 롱, 길다는 거죠. 그래서 정강이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쭉 발바닥까지 오는 그런 긴 힘줄이에요. 길다 보니까 염증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장비골근의 기능부터 알아볼까요? 제일 중족골을 족저 굴곡, 그리고 족관절을 족저 굴곡, 그러니까 발을 밑으로 해주는 굴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내와 외반,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얼마 전에도 이런 평발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요. 회내를 프로데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내는 바깥쪽 발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프로네이션, 바깥쪽 발이 들리는 거고 스피네이션은 반대죠. 그래서 바깥쪽 발이 들리는 걸 회내, 그리고 회내, 그리고 외반, 외반이라고 하는데요. 또 외반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회내와 그리고 외반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 발을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중족골을 밑으로 내리는 굽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비골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조염인데요. 장비골근의 힘줄염을 우리가 영어로 굳이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테노시노바이티스라고 합니다. 종골의 비골 결절의 비유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종골의 비골 결절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 종골에 뾰족하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비골의 종골 비후라고 하죠. 여기 종골의 비후를 우리가 종골에 생기는 비골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여기에 생기는 비골 결절이라고 블록하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일에 그 자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지나가는 대 부딪히니까 염증이 생긴다 그러는 거죠. 종골의 비골 결절과 관련이 있다. 비후와 또 비골의 외과에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족관절 등 다른 부위에 생기기도 하고요. 외상으로 인해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부딪혀 생기는 타박, 발을 삐는 염좌, 염증, 또 비부골이라고요. 오스 페로늄 이거 나중에 사진으로도 보겠습니다. 종골에 골절이 생기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통증입니다. 어떤 뭐 갑자기 발 바깥쪽이 아프다 그래요. 바깥쪽이 아프다 그래 발목 바깥쪽 뭐 발바닥이 아플 수도 있겠죠. 운동 시에 통증이 증가되고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죠. 난 일상생활에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하지만 운동하면 아프다. 그래서 선천병을 많이 찾아오시죠. 갑자기 달리기를 멈출 때, 곡선을 달릴 때, 수동적으로 네 번을 할 때, 뭐 전족부를 능동적으로 네 번이나 해내를 할 때 등등 어쨌든 움직일 때 아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자 검사죠. 외래에서 잘 물어봐야 됩니다. 옛날에 다친 적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 되겠죠. 족관절에 네 번 수상력이 있는지, 염증이나 타박상 골절은 있었는지 등등을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꼭꼭꼭 눌러봅니다. 압통이라 그러죠. 비골의 하방에 통증이 좀 생기고요. 또 비골근에 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꺼워진 근처에서 근의 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련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냥 만장을 보면 알 수는 없죠.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그리고 비골근에 조영술을 하기도 하는데 잘 안 하죠. 초음파를 보기도 하는데요. 결국 잘, 뭐, 가장 큰 건 MRI입니다. 근초염과 부음파일의 감별 진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에 오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되면 MRI까지 찍어서 근초염, 염증인지 아니면 부음파일인지 완진파일인지 이런 감별 진단을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치료,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죠. 보조기나 물리치료 하고요. 운동 전에 그런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요, 갑작스러운 운동 상태 변화가 원인이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운동 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불규칙한 불뚝불뚝한 면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의 강도를 증가한다든지 시간을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또 비골근에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약물을 잘 드시고요.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또 안 되면 주사를 맞고요. 또 충격파 치료까지도 하기도 하죠. 수술은요, 건초를 단순 절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비골지대를 뭐 절개해 주기도 하고요. 또 비우된 비골 결절,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그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 다듬거나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 요거 절개해 주는 거 어떻게 절개를 해주는 건지 한번 볼까요? 비골근의 활액막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식하게 이름을 길게 했는데요. 그냥 염증 제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건이 부분 파열이 됐으면요, 안 되겠죠? 깨매줘야 됩니다. 깨매주고 또 완전 파열됐으면 또 깨매주거나 없으면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는 깨매줍니다. 부분 파열이나 완전 파열은요, 또 상비골 지대인데도 꼭 봉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탈골 막을 수가 있어요. 아탈구나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 비골 결절이 튀어나왔으면 다듬어 준다 그랬죠? 또 비부골이라고 오스 페로니움 요거 어떤 거냐면 요기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장비골근에 하필이면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으니까 요거 당연히 아프겠죠. 이 뼈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요거를 비부골이라고 해요. 비부골을 제거해 주고 그 부위는 없어지니까 다시 깨매 주는 이렇게. 결국은 이제 활액막 결제술은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파열이 있으면 봉합을 하고 튀어나온 비골 결절은 다듬어 주고 비부골도 없애 주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염증이 생기면 이걸 제거해 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비골근의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장비골근의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천병원을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발목 통증 및 다른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